What's up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아니 어제 제가 영구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빵 터져가지고 진짜 한참 울었었어요. 이 능콘찬이라고 불리는 이 뮤직비디오는 이게 아마 영구가 좀 재미있게 만든 뮤직비디오인 것 같은데 너무 웃깁니다. 너무 웃겨요. 이게 평소에 영구가 이제 랩 음악만 이렇게 막 들려주다가 노래를 부르는데 아 그 옛날 R&B 있잖아요. 80년대? 90년대 R&B 스타일을 갖고 와서 막 노래를 불러요. 음은 다 막 삑사리가 다 나고 구독자분한테 이게 가사가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영구의 그 엑스걸프렌드가 유튜브에서 말하기 힘들지만 얘 뭔가를 가져갔다고 합니다. 훔쳐갔대요. 그 초록색에 뭐 관련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되게 코믹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잃어버린 감정을 표현을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. 아 진짜 이거 여러분들 뭐 음악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무 웃기고 재밌는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좀 간만에 요즘에 웃을 일이 많이 없다가 아 또 이런 비디오 보면서 한번 크게 웃는 것 같아요. 영구의 능콘찬입니다.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마요 제임스가 만들었네요. 야, 아니 너무 감미로운 거 아니야? 평소에 연구와 음악과는 너무 다르게 이거 너무 감미로운 인트로인데? 이런 스냅핑을 해줘야 돼요. 아니 근데 저 피아노 앞에 두루마리 휴진 또 되게 웃겨. 아니 복장 고증도 잘했어요. 저 여러분 저거 보세요. 옛날에는 막 90년대에 흑인 가수들 저렇게 수트를 입을 때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. 그게 약간 멋이었거든요. 고증을 잘한 거야 저거. 여러분들도 이 곡을 들을 때 스냅핑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. 아 나 삑사리 나는 게 너무 웃겨. 미치겠어. 어떡하지 이거? 어, 한 바퀴 턴하고 앉았어. 오,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어, 이거 찍을 때 뭔가 영구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. 되게 행복해 보여. 팔꿈치로 치는 거 봐. 이거 옛날에 한국에 우리 레전더리 유명한 가수이자 이제 기획사 대표이신 JYP도 이런 퍼포먼스 많이 했거든요. 피아노 칠 때 약간 그 생각나. 아니 이런 거 했을 때 왜 옛날 슬로우잼 R&B 나레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. 뭐, yeah, tonight's the night, it's your night, yeah. 뭐 약간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하나 깔아줘도 더 멋있었을 것 같아. 아 근데 뭔가 술 한잔 마시고 노래 부르는 것 같아. 너무 재밌어.
아, 나 오늘 녹화가 힘들다 진짜. 아니 이게 인스트루멘탈이 너무 좋거든요. 너무 좋은데 영구의 목소리가 딱 들어가니까 나 순간 이게 론니 아일랜드 같은 막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 이 곡을 들으니까. 야, 시련의 슬픔을 저렇게 웃음으로 승화하다니 대단합니다. 대단해요. 아니 고증을 잘했어. 저렇게 수트 안에 아무것도 안 입는 게 그때 옛날 가수들의 패션이었거든. 야, 고증 진짜 잘했네. 여러분들은 옛날 R&B 좋아하십니까? 뭐 80년대 90년대든 제가 그때 R&B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때 뭐 지금은 뭐 천하의 나쁜 놈인 R켈리도 있었고 뭐 블랙스트리트도 있었고 키스 스웻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조니 길도 있고 약간 그때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티저 영상에 영구가 그런 바이브의 인트로를 딱 듣고 와서 어?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?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 이거는 뭐 거의 뭐 팬들한테 큰 웃음 한번 주려고 이렇게 만든 비디오인 것 같아. 아 나 너무 웃겨 진짜.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러운 게 여기에도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나오잖아요. 약간 그런 거의 소재로 된 가사들을 위트 있게 잘 쓰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아직 정서상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회라서 뭐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가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니까 부럽다 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아 나 진짜 너무 즐거웠어 이 곡 들으면서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